오늘 준비한 그 컨텐츠가 있는데, 요번에 한국의 그 커넥트 행사 때문에 요 팀이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요 타이토 스테이션 트레즈라는 팀에서 카페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크레이프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크레이프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음료수예요. 크레이프는 네 종류가 있고, 선수랑 어울리게끔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만든 게 있고,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토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에 맞게 이렇게 음료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여기 소속이신데 그 통역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우님이라고 원래 한국 분이신데, 아, 제가 이거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우님께서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진우님께서 번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지명으로 선발이 된 우리 KKM님의 크레이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역대를 줍는 양념치킨 파괴신 크레이프래요. 아, 한국인이라서 양념치킨으로 간것 같은데, 이게 양념치킨이 한국 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울리게끔 한것 같고, 리오 선수는 지력을 주는 1도 양단 캐러멜 카스타드라고 하네요. 딱 봐도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캐러멜 시럽 올려져 있고, 뭐 그런 느낌. 세 번째는 하치샤크라고 있는데, 이분은 담력을 주는 테크니션 사우나 햇이래요. 이거는 딱 봐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코 시럽 얹어 있고, 양쪽으로 그뿔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바나나 얹은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라이토 선수는 피그렛을 주는 피자 딜라이트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크레이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타이토 스테이션 콜라보 드링크, 이게 음료수거든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트레즈 이미지 컬러의 빨강을 모티브로 한 트레드 카시스 콜라가 등장. 논 알코올과 보드카를 넣은 알코올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기본 버전이 여기 보시면은 700엔이죠. 7,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보드카가 들어가면은 100엔이 올라요. 800엔. 이렇게 이쁜 음료수도 있고, 그리고 음료수나 크레이프 하나를 사면은 요것도 준대요. 포토카드라 그래야 되나? 랜덤으로 지급이 되고, 다 떨어지면은 못 받아요.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요 사이트 밑에 보시면은 콜라보 하는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다 적혀 있는데, 여기가 도쿄죠. 네, 여기 보시면은 콜라보 하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리듬 게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보 음료나 크레이프 이런 거 사셔가지고 포토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양념치킨? 아니, 우리는 양념치킨 맛을 알잖아. 일본 현지에 갔을 때 어떻게 로컬라이징이 됐을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상상이 돼. 근데 양념치킨은 일본 사람들 매운 거를 잘못 먹는단 말이에요. 아마 맵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현지 로컬라이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요 행사는 9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 15일 이후에 일본 여행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먹어보는 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